포인트 24번째 특정 기능 SQL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시스템과 DBMS와의 관계, 그리고 웹 프로그램 구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한번 체크할 거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응용 프로그램 서버, 즉,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흔히 현업에서 WAS라고 부르는 건데, 이 WAS에 대한 개념과 이웹 서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SQL 구문에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현행 시스템 파악하기, 분석하기,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웹 서버하고 WAS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서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도 WAS가 나와 있고 웹 서버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거,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학습했을 때 WAS는 뭐라고 했죠? 잘안 그려지네요. WAS는 동적 데이터라고 했고, 이웹 서버는 뭐라고 했어요? 정적 데이터라고 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적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지, 그리고 HTML. 등등등등. 우리가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 그리고 동적 데이터는 뭐? 우리 DBMS에서 호출하는 데이터들을 동적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적 데이터가 왜 DBMS에서 호출을 하냐? DBMS에서 우리는 쿼리를 항상 날려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 쿼리의 결과 값이 항상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적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그 WAS를 활용하고 그 대표적인 게 DBMS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할 때 WAS 쪽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JDBC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JDBC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JDBC는 우리 지금 포인트 24번째 특정 기능 SQL 파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DBMS에 접속할 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JDBC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JDBC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JDBC는 말 그대로 우리 데이터베이스하고 우리 서버, 즉 자바라든지 어떤 여기서 자바를 얘기하겠죠.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데이터베이스, 즉 DBMS를 커넥션할 때 사용하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게 JDBC다. 하단에 뭐 JDBC 커넥션 맺는 부분이 나와요. 커넥션, 데이터, 소스, 커넥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소스만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하나의 예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JDBC의 그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JDBC에 대한 개념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yBatis죠. 우리가 그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JDBC를 사용해서 쿼리를 날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MyBatis라는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두 가지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JDBC 통해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MyBatis 통해서 연결하는 게 있다. 라는 정도의 개념만 확인하시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MyBatis SQL 작성 문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쫙 넘어가 보면 이게 MyBatis 생성하는 문법이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 보면 여기 보면 import
파라미터 입력 방법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파트에서는 특정 기능 SQL 파트 그 24번째 포인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보완하고 엮이게 되면 지금 마이바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SQL 작성 방법과 아까 JDBC에서 사용했던 쿼리 날릴 때 파라미터,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쿼리를 직접 날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보완하고 연결이 되면 상당히 난이도는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서 우리 보완을 다룰 거예요. 그때 취약한 쿼리, 어떤 쿼리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마이바티스 SQL 문법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JDBC를 통해서 쿼리를 날릴 때 어떻게 날리는지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익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시고, 우리 본 게임은 보완하고 엮였을 때 그게 바로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동적 SQL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뒤에 가보면 우리 보안 파트랑 연결돼서 이게 취약한 쿼리인지 취약하지 않은 쿼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는 마이바티스라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쿼리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한 묶음이죠. 이 쿼리 이게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매퍼, 이 매퍼라는 게 이렇게 한 묶음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뭐 SQL 우리 흔히 자바소스 같은 그런 문법이 나와요. if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한 묶음이고, 또 이게 한 묶음이 되겠죠. 응?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의 쿼리는 어떤 쿼리다? 우리 쿼리는 이 셀렉트부터 이 여기까지가 우리의 쿼리 작성이겠네요. 그러면 셀렉트, 컬럼,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조건절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서는 그 쿼리의 그 형태에 대해서만 눈에 익혀두는 걸로 진행을 하시죠. 우리는 어차피 뒤에 가면 보안 파트에서 이 쿼리를 상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뭐 동적 쿼리 SQ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보완하고 엮여야지 의미가 있는 파트다. 다음은 응용 시스템 SQL 작성 방법인데, 우리는 뭐든지 할때 요구 사항을 먼저 봤죠. 그 다음에 SQL을 작성하고 SQL을 실행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뭐 파일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을 실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SQL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SQL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 개념상 보면 SQL 시스템, 우리 SQL을 작성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먼저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응용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순서는 눈으로만 한번 익혀주시고, 한번 일회독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를 이거 달달달다 외운다, 이 순서를 외운다, 그러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CL 작성 문서에 대해서 할게요. 그리고 DCL에서는 접근 제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우리.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우리 역할을 분담할 때는 우리 권한을 주게 되죠. 어떤 권한을 주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
대해서 정의를 하고 주게 되는 그런 그룹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도 부여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룹 생성을 할 때는 Create User Identified by 그 다음에 Grant, Grant가 뭐죠? 주다라는 거죠. 주겠다. Create Session to User Group ID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뭐 로그인에 대한 권한도 이렇게 패스워드를 했을 때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 이 우리가 쿼리에서 변경하는 쿼리는 앞에는 뭐예요? 얼터를 사용하죠. 이게 변경이고, 우리가 뭔가를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라는 걸 사용한다.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거. Grant, select on, object, 어떤, 뭐, 권한의 대상이죠.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 유저, 어떤 유저 그룹한테 주겠다. 그리고 with, grant option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권한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grant option이라고 하면, 내가 A라는 그룹한테 줬는데,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 그리고 DDA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조작어에서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DDL 정의어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drop 삭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서로 다 아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만 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단에 보면 권한 횟수가 있죠? 하단에 권한 횟수가 있는데 이 권한 횟수일 때 리복을 사용한다라는 부분까지만 확인하시고 우리 24번째 특정 기능 SQL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